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스크도 이제 벗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부터 자유로운 어떤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다녀도 되나?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목감기 더 자주 온다. 미세먼지가 걱정된다. 그리고 제게 또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박미수 박사님.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 대유행병이 다시 오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또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이죠. 인간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 그런 어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무조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면역력이 굳건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면역력을 더욱더 가꾸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동안 면역에 관련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의 제목은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면역력 걱정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면역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면역력 앞으로 잘 가꾸려면 어떤 부분을 더욱더 주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A부터 Z까지 담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읽고 실천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책이 출간되는 것을 조금 기념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면역력이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같이 수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같이 면역력 노지, 면역력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2023 메인 미션 수행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한 7개 정도를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세, 한자세입니다. 자세가 한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 상태죠.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손 스트레칭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잼잼. 그리고 혈액순환의 가장 취약지점이 뇌죠. 그래서 뇌의 또 혈액순환을 좌우하는 것은 이 견갑골로부터 이렇게 목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펴주는. 뒤로 이렇게 간단하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우리 목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이완되고 부러진 것을 느낄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한 시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수행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시행하기에 이제 가능하려면 너무 이제 불가능한 목표, 힘든 목표 또 세우면 안 되겠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정도만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같이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물론 한 시간마다 한 번 하는 것은 더욱더 좋은 방법이고요. 오전, 오후 각 두 번씩이라도 실천한다면 이 한자세 탈피에 좋은 어떤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반자가 있다면 충분한 수분이죠. 만성탈수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을 찐찐하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에 8번 수분을 섭취하자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8번을 섭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알람을 자기 몸속에 실행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 노짐 2023 메인 미션 수행에서는 하루 4번 이상이면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굉장히 호흡이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인의 특성상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입으로 이제 호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코로 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입 호흡을 하게 되면 기관지 속으로 다 들어가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이 코에 여러 가지 신체 구조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걸러지게 되고 또 코호흡을 통해서
코를 거치는 동안 공기가 따뜻해져서 기관지에 덜 자극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흡은 30초 하루에 한 번 이상이면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스트레스, 특히 걱정과 불안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 자체가 활성산소나 디스바이오시스, 근육의 염증, 혈관의 염증 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화나는 생각, 분노 이런 감정에서 생기는데요. 자, 생각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각을 바로 스탑시키는 생각 중지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다 비워졌습니다. 자,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머릿속을 비워야지 100세까지 생생하고 학습 기능이 가능한 우리 뇌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3분 하루에 한 번 이상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운동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래서 한 번에 30분 이상 땀나는 근력운동, 숨찬 유산소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실천 가능한 과제로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손 허벅지 운동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 날 때마다 진료실에서 틈틈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30회에서 많게는 50회, 60회까지 시행을 해서 하루에 300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면역력 노짐 20 이상 메이미슨 수행에서는 30번 이상 하루에 2번 이상이면 수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에너지 자체가 방전이 되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속에 많아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만성염증의 시발점이 됩니다. 자, 인슐린을 쉬게 하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9시 이후에 야식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때는 탄수화물을 잘 제한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같은 우리 세로토닌 높이는 간단한 음식들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식사할 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단백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비채소, 밥, 채소, 비채소, 밥,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먹는 식사가 두 끼나 세 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식사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제 수행했다면 수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유지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인데, 수면의 원칙,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역력 노짐 2023 메이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수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오프를 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우치 중에서 예쁘장하고 자기가 애착이 가는 것들을 머리맡에 두었다가 자는 동안 스마트폰을 이 파우치 안에 넣어서 블루라이트가 새어나와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막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 파우치에 넣는 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스트레칭, 2번 수분 섭취, 3번 코업, 4번 생각 중지 훈련, 5번 손오벅지 운동, 6번 거꾸로 식사법, 7번 스마트폰을 파우치에 넣어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 이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은 이제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는 집단지승이 되면 우리는 보다 수월하게 건강관리, 면역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의 짐이 되지 않게 책 중에서 100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00개 문제 중에서 읽었던 문제를 45번에 읽었으면 45번, 47번에 읽었으면 47번이 적든가 아니면 인상 깊었던 문구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혼자만 아시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하는 게 더욱더 힘이 되겠죠. 제가 박미수 박사 채널의 커뮤니티 안에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마다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수행 여부를 같이 올리면서 공감대를 만들어나가고 시너지를 만들어나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면역력 노짐 2023 메이미션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수행하면서 본인의 면역력,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같이 나누어 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올해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